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평촌 중앙공원이고 평촌파크로 왔어요. 다른 곳에서 보드 타다가 로컬이라는 파크에 딱 오면은 다시 힘이 좀 재충전되는 느낌?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보드가 좀 잘 안 타져도 이곳에 오면은 다시 내 고향에 온 느낌이 들면서 보드가 좀 더 잘 타지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고정된 장소에서 보드 타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중앙공원에서 전에 많이 타가지고 또 다시 여기에 왔습니다. 지난 컨텐츠에 이어서 이번에는 프론트사이드 힐플립을 좀 많이 연습해 보려고요. 저번에 제가 알리 강습을 한번 했었는데 그 친구도 여기 같은 파크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보드 타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늘었는지 그 이후로 따로 강습 진행은 안 했는데 자기가 그래도 보드는 탔다고 했어.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오늘 좀 더 보려고요. 근데 평촌파크가 진짜 대단한 게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거의 다 말라 있어요. 이제 가운데 좀 웅덩이가 좀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 넓은 곳에서 다시 보드 탈 수 있을 정도로 다 말라가지고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평촌파크가. 현아! 하이! 연습했어? 네? 연습 많이 했어? 아니요. 많이는 안 했고 한 시간 했어요. 한 시간? 뭐야? 그 이후로 한 시간밖에 안 했어? 오늘 알리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 거야. 알았지? 일단 좀 몸 풀고 알리 연습하고 있어. 이따가 볼게. 일단 저는 제자리서부터 제자리. 이제 안 줘도 돼. 좀 괜찮은데? 그러면은 50 그라인드. 여기 물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진입하기가 그렇지만 이걸 잘 피해가지고 해야겠죠? 항상 똑같이 알리하고 50 그라인드를 매번 해주면 이게 습관이 배기는 것처럼 이것도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요. 느낌이 항상 이제 오차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매번 똑같이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식으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50 그라인드가 또 어느 정도 확률이 올라오면 그 다음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제 방법. 이렇게 실패를 하면 빠르게 비켜줘야 돼요. 다음에 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직 습관이 덜 됐어. 아직 멀었네. 드디어 한번 탔는데 성공을 계속해서 확률을 많이 끌어올려야 돼요. 이거 지금 한 번 탄 걸로 만족할 수 없어. 한 세 번 정도 더 탈 수 있게끔 더 연습. 이렇게 트릭 하나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탈 수 있게끔 연습을 하면 조금씩 확률도 늘어나고 좀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되는 것 같다? 아무튼 조금씩 더 잘 되는 느낌? 몸 풀렸어? 오케이. 몸 풀린 거 맞아? 알았어. 오, 앞발이 좀 끌리는데? 근데 너 이건 아니지? 원래 너가 확실히 알린 게 이건 아니지? 아, 이거다라고 느낌 오면 그때 얘기해? 이거? 알았어, 알았어. 오! 오. 근데 그 느낌은 나 노즈가 이렇게 앞발에 좀 끌린다는 느낌이 좀 들어? 아니요. 그거 안 들어? 네. 그래? 알았어. 오! 아까 발 끌린 거 지금 이건 뭐야? 된 거야? 네. 그래? 오케이. 일로 와봐. 한번 봐보자, 같이. 오! 지금 영상 보니까 뒷발이 발목 높이 정도, 그러니까 테일이 튕겨 오르는 게 발목 높이 정도야. 노즈는 확실히 잘 끌리거든? 앞발은 괜찮아. 근데 뒷발을 더 순간적으로 이 스냅으로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이렇게 탕 차게끔 차야 돼. 그러면 확실히 더 뜰 것 같아. 이거 뭔데, 이거? 좀 된 거야? 지금 느낌은 좀 어땠어? 이건
뜬 것 같아? 어, 지금 느낌도 괜찮았어. 이거 발목은 계속 연습해야지 이게 탕 차지거든? 저번에 한 시간만 연습했다 그러는데 진짜 많이 연습해야 돼. 그리고 모든 트릭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차야지 다리 미는 걸로 팝을 치려고 하면 다른 것들도 뭔가 더 힘들어. 더 무겁고. 보드가 이제 틀어져서 랜딩하는 건 좀 앞으로 밀어 차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일자로 뒤로 차야 돼.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지금 느낌 괜찮았지? 네. 어, 지금 한번 봐야지. 봐보자. 이 신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지옥에 지워지듯이 여기가 닿잖아. 알리하면 이 옆면이 확실히 끌리거나 찢어져야 된단 말이야. 알리하면 여기가 다. 근데 지금 여기는 멀쩡하고, 아, 근데 확실히 여기 하얘. 여기가 간혹 끌린다는 얘기야. 그럴 때 진짜 알리가 잘 될 때. 근데 지금 여기나 여기가 지워진단 말이야. 신발 지옥에 지워지듯이. 여기, 여기. 여기 밑장. 그러면은 알리 캐치가 잘 안 된 거야, 앞발. 그 다음에 지금 뒷발이 좀 살짝 더뎌. 그러니까 팝 칠 때 좀 뭔가 그냥 미는 정도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미는 정도란 말이야. 그것만 딱 하면은 방금 전 거는 정강이 높이까지 뛸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나도 지금 힐플립도 타고 해야 되는, 프론트사이드 힐플립 타야 되는데 일단 연습해. 나도 여기서 연습해야겠어. 프론트사이드 힐플립을 타기 전에 일단 제 자세가 너무 구려. 너무 안 좋아서 타기 전에 일단 다른 사람의 프론트사이드 힐플립 영상을 좀 많이 봐야 돼. 이미지 트레이닝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일단은 엄청 많이 봐야 한다. 저는 집에서 실패하는 날부터 해서 집에서 엄청 찾아봤어요, 일단은. 그리고 좀 안 될 때는 나랑 뭐가 다른지 내 영상도 찍어서 좀 비교하면은 좀 더 교정하기 쉽고 뭐가 문제인지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프론트사이드 힐플립을 찰 때 배리얼 힐처럼 탔을 때는 한 번에 돌고 그냥 힐플립에서 째비기로 하면은 거의 90도에서 이제 탈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두 개 다 안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프론트사이드 원힐이랑 힐플립을 좀 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힐플립부터. 랜딩이 왜 이렇게 매번 다르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네. 당연했네. 일단 계속 힐플립 연습을 해야 돼. 그래도 이거 힐플립은 타긴 타는데 아 랜딩할 때마다 너무 달라서. 연습 방법은 힐플립, 원웨이리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영상에서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힐플립을 최대한 많이 연습하고 프론트사이드 원웨이리도 같이 연습을 해서 이걸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이제 거기가 핵심인데 일단 그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힐플립을 다섯 번만 좀 더 쳐볼까? 다섯 번. 프론트사이드 원웨이리를 한번 해볼까요? 프론트사이드 원웨이리. 아니 제가 원래 팔을 이렇게 감았다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알리처럼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그냥 드는 스타일인데 완전 느낌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 어깨를 이렇게 채니까 180도는 확실히 도는데 너무 이제 그 컨트롤이 안 된다. 이게 익숙할 때까지 이것도 계속 연습해야 될 것 같아. 한번 봐야겠다. 그냥 영상으로 볼 때는 또 프론트사이드 원웨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얘기해. 프론트사이드가 된다고 쳐. 근데 아 힐플립 하기가 너무 무서운데? 일단 한번 도전. 프론트사이드 원웨이리에다가 힐플립. 프론트사이드 원웨이리에다가 힐플립. 보드가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 노즈에 확 이렇게 먹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저번이랑 좀 느낌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아닌가?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아, 일단 한번 이렇게 랜딩을 하면 이거 이 느낌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 느낌이 비슷하게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습하면 돼요.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하루만에 좀 안 될 것 같고 좀 꾸준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여기 와서 칠해가지고 잘 미끄러지네. 제가 외국 영상 볼 때는 프론트사이드 힙플립 할 때 앞발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라고 했는데 또 막상 또 그렇게 하니까 좀 모르겠지? 좀 점프할 때 짓누겨가지고 더 안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무게중심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디다 둬야지 누구는 좀 잘 되고 그렇게. 근데 그 알려주는 사람 비디오는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좀 더 잘 되고 하는 그런 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된다 싶으면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기 자세랑 자기 느낌을 만들어야 돼요. 아, 일단 잘 타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자. 제 목표는 알리를 차서 확실히 프론트사이드 힙플립 빵 차서 공중에서 이렇게 멋있게 돌고 랜딩이 목표인데 오늘 안 돼. 좀 더 해보고 있어. 아, 이거 너무 잽였는데. 아니, 이건 목표랑 다르니까. 이건 탑긴 탄 거. 돌아간 건 괜찮았는데 스텝 이렇게 볼 때는 좀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거 어때? 어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니 근데 이건 보드가 안 뜨네. 그래도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 근데 이건 아니네. 아! 와! 앞으로 주행은 안 되는데. 이건 다시 보고 가야 돼. 오, 그러니까 누가 보래. 오, 이거는 그래도 확실히 떠서 랜딩 했는데 앞으로 깔끔하게 주행을 못하고 틱택은 살짝 했지만 틱택이 좀 아쉽긴 해. 아무튼 이게 확실히 프론트사이드 원웨이 느낌이긴 한데 다리는 최대한 배리얼 힐 느낌. 그러니까 프론트사이드 원웨이는 좀 더 평으로 좀 잘 돌게끔 좀 앞으로 밀어차는 느낌이 좀 있는데 프론트사이드 힐플립은 그렇게 하니까 힐플립이 더 안 먹더라고요. 뒤 아니면 밑으로 좀 더 눌러가지고 힐플립을 더 찬다는 느낌? 근데 결국 이거 배리얼 힐플립처럼 나가는 것 같아요. 와. 더 차 타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대. 아무튼 좋아. 좀 더 해봐야겠다. 무게가 안 나와. 아, 그 외국인 친구가 왜 앞발에 무게를 두라고 하는지 좀 느낌이 올 것 같아. 힐플립 하기 전에 또 앞발 누르고 있다가 힐플립 했을 때 앞발에 있어야 이게 이렇게 잽일 수가 있어. 이렇게. 다음번에 또 와서 계속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론트사이드 힐플립 타긴 탔다. 아,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트릭을 타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영상을 진짜 엄청 보고 이미 트레이닝 엄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기본기 트릭, 뭐 프론트사이드 원웨이, 뭐 힐플립, 알리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게 확실히 몸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그 다음 것들이 된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래도 탄 거 가지고 아 만족하면 안 되는데 체력이 없어서 일단 내일 다시 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저 조카는 알리가 그래도 한번 티칭 해준 거 말고는 없는데 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반복 연습하라고 저 친구한테도 얘기해줬고 뭐 왜 안 되는지 조정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 오늘 컨텐츠는 프론트사이드 힐플립 탄 걸로 만족해야 되는 컨텐츠인가? 일단 다음번에도 일단 계속 탈 건데 뭐 새로운 느낌이라든지 뭐 팁이 될 만한 거 있으면은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